지금 시간은 1시고요. 이제 나왔습니다. 오늘 떠나는 날이거든요, 밤에. 항상 이렇게 떠나는 날, 오전에는 레이즈 모닝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는 떠나는 날이 좋아요. 뭔가 안 해도 될 것 같은? 아, 오늘도 날씨 너무 좋습니다. 더워요, 더워. 저는 지금 예수상을 보러 가요. 크리스토 블랑코라 그러는데요. 코스코가 생각보다 볼 게 너무 많아요. 저 한 거 정말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 성스러운 계곡도 가고 비니쿤카도 가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 하나도 안 했는데 벌써 5박 6일. 정말 제대로 보려면 한 달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코스코는. 그 예수상 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르대요, 계단이. 근데 15분, 20분? 별로 길게 걸리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아르마스 광장. 하루에 몇 번은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나 여기를 거치게 돼, 희한하게. 아르마스 광장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광장에 사람이 별로 없네요. 지금 점심시간대라 그런가? 저는 오늘 아침 조식 먹고 11시에 라면 끓여 먹었어요. 짐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아, 그래서 오늘 점심은 조금 늦게 먹으려고요. 눈이 부실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저학년들 딱 학교 파하는 시간인가 봐요. 학생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상하게 페루 애들 정말 귀여워요. 페루 어린이들 너무 귀여워요. 여기가 그 블로그에서 보던 마을 계단인가 봐요. 예수상 가려면 엄청 가파른 계단 올라가야 된다 그랬는데 이 계단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숨이 찬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안 올라왔는데. 근데 여기 와서 트레킹도 좀 하고 많이 걸어서 이제 좀 적응 될 만도 한데 항상 숨이 차요. 아, 근데 골목 너무 예쁘네요. 골목 너무 예뻐. 그래도 6.95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더니 이런 곳이 나왔어요. 아, 진짜 골목 다 예쁜 것 같아. 아, 저 그냥 천천히 올라가려고요. 오늘 바쁠 것도 없으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길에 오른쪽 왼쪽을 보면 나타나는 골목들마다 다 예뻐요. 아, 그래서 이렇게 찍게 됩니다. 여기도 되게 좁은 골목이에요. 여기 아직 다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좋아요. 전망. 그리고 오면서 이렇게 땀이 났거든요. 머리에 이렇게 땀이 났는데 올라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그 땀이 식혀지니까 너무 시원해요. 아, 여기 너무 좋다. 위에 올라가면 더 좋겠죠? 아, 그리고 저 페루 와서 이 기와 있잖아요, 기와. 이거 보면서 너무 신기해. 우리나라 기와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비슷한 기와를 집에다가 사용한다라는 게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아, 좋습니다. 저 이제 다시 올라갈게요. 빨리 가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제가 가면서 즐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 가파른 계단이라는 게 아까 그게 아니고 이건 것 같아요. 진짜 가파라요. 아까 그 계단을 다 오르니까 이제 이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화면보다 실제로 보면 훨씬 더 가파라요. 드디어 크리스토 블랑코 사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조그맣게 보여요. 여기서 보는 전망도 죽입니다. 쿠스코가 한눈에.
예수상 앞에 있는 이 숲길도 좋아요. 지금 눈앞에 예수상 보이는데 하늘색이랑 비슷해가지고 살짝 보이죠? 지금 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비 와요, 비. 비 옵니다. 어떡해. 카메라를 빨리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와, 제발 그쳐라. 올라. 올라. 올 때 천둥 소리가 들리긴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갑자기 비가 내릴지는 몰랐어요. 아, 지금 나무 아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피해보고자 우산을 안 가져왔어요. 이렇게 쿠스코의 날씨는 급변합니다. 아, 앞에 알파카 있어요. 알파카. 천둥 소리. 아, 지나가는 비일 것 같은데 느낌은. 아, 너무 아쉬워. 지금 딱 도착했을 때 비 왔어요. 딱 도착했을 때. 아, 빗살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촬영 중단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지금 비에다가 우박 떨어져요, 우박. 아, 아, 어떻게 이렇게 급변한대요, 날씨가.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왔어요. 왔습니다. 지금 안 보이는 쿠스코. 얼른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이제 조금씩 그쳐가요. 아직도 천둥 소리는 납니다. 저는 비 많이 올까봐 막 빨리 달려 나왔고요. 아, 오늘은 그냥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지금 완전히 비에 젖은 생쥐꼴 됐어요. 그래도 모자 티 입어가지고 다행이지. 아, 비가 너무 많이 왔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전망은 또 너무 좋아요. 전망 다시 한번. 아쉬우니까 다시 한번. 아, 지금 되게 추워요. 옷이 다 젖었거든요. 아, 추워 추워. 강아지들도 다 젖었어요. 아이고. 추워가지고 입이 얼었어요. 콧물도 나오고. 여기는 올라올 때랑은 또 다른 길이에요. 여기 계단이 좀 더 잘 닦여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기 예수상에 야경 보러 많이 온다 그러거든요. 근데 밤에 오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계단도 가파르고 굉장히 좀 외져가지고 위험할 것 같아. 여성분들은 밤에 누구랑 동행하든지 아니면 그냥 낮에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쿠스코의 지붕 색깔 너무 예쁘죠? 내려가다가 또 너무 예뻐가지고. 아, 너무 예쁘다. 저 이제 한 시간 후면 쿠스코를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쿠스코에서 유명한 추러스 먹으려고요. 우노.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거 한국 꽈배기 맛이랑 거의 똑같은데 안에 크림 들어있고 맛있어요.
좋아요. 바로 튀겨서. 쿠스코를 떠나면서 추로스를. 아, 그러고 보니까 야경 사진은 못 찍었어요. 쿠스코 야경도 되게 멋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경사지 면에도 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빛이 촘촘히 이렇게 있어요. 불빛이 되게 촘촘하게 이렇게 있어서 꼭 하늘이 이렇게 옆으로 엎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기가 하늘 같아. 아, 이거 먹는 거를 깜빡했네요. 맛있어요, 진짜. 일솔, 일솔. 아, 불빛.